안녕하세요, 헬렌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책은 더 해병입니다. 이서윤 홍주연이 함께 썼고 수호서재에서 편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솔직히 아니라고 답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옛날보다 전체적으로 더 잘 살게 되었지만 부에 대한 열망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원하지만 아무나 부자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이 좀 안타까울 뿐이죠. 부자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복일까요?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을까요? 요즘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고 모아도 옛날처럼 부자가 되기 쉽지 않다고 결론을 짓게 됩니다. 불어오르는 사다리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투자를 할 만한 곳도 마땅치가 않아요. 부자가 되는 길이 전무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를 이룬 사람들이 꽤 많아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에이, 그 사람들은 금수저에서 부모에게 받은 자산이 많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죠. 자신의 힘으로만 부를 이룬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고 싶으시죠? 이 책에 부와 행운을 가진 부자들의 비밀이 밝혀져 있습니다. 책의 제목인 해빙은 지금 가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을 뜻합니다. 돈을 쓰는 이 순간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거죠. 돈이 남아있다고 느끼려면 쓰지 않아야 맞는 건데 오히려 돈을 쓰면서도 나에게 돈이 많이 남아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얼핏 들어보면 돈을 그냥 펑펑 쓰라는 말로 들리시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물건이든 돈이든 자신에게 충분히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소비를 할 때마다 나한테서 돈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부정적 감정을 갖는 거래요. 해빙은 돈을 쓰더라도 내가 이만큼 지출할 수 있음에 불편한 감정이 없는 걸 뜻해요. 이때 있음의 감정을 가지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어떤 물건을 사면서 이번 달 카드값을 걱정한다든가 왠지 과소비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찝찝한 경우에는 해빙이 아니에요. 돈을 쓸 때 정당한 이유가 있고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내게 머무는 느낌이 들면서 기분이 좋은 게 해빙이에요. 해빙을 하면 아, 왜 나는 돈이 없을까 라는 생각에서 나는 돈이 있다 의 마음 상태로 바뀝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정말 돈이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책에서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부자가 될 자격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노력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려워요. 부를 끌어당기는 힘인 해빙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해빙을 계속하면 돈을 쓰는 순간에도 불안 대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요. 해빙은 낭비가 아니에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요. 조만간 내 연봉이 크게 오를 걸 알고 돈을 쓸 때는 마음이 참 편하잖아요. 소비를 할 때 마음에 불편함이 전혀 없을 거예요. 그게 바로 해빙이에요. 반대로 내가 시한부 인생이라고 칠게요. 그럼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무리 좋은 물건을 사더라도 크게 기쁘지 않을 거예요. 이건 낭비예요.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아닌 거죠. 해빙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과시적인 소비를 하지 않게 되고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내면의 힘을 얻게 되죠. 부자들은 모두 해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보다 에너지가 더 우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대표적인 에너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물질 중 하나는 돈이겠죠. 긍정적인 에너지로 돈을 누리면 더 큰 돈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해빙을 하는 게 아니라 해빙을 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게 연쇄적으로 반복되면서 부를 이루게 된 거죠. 해빙은 단돈 1달러라도 지금 나에게 돈이 있다는 것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 감정이 커져갈수록 돈을 벌 수 있는 내 능력과 돈을 가져다 준 세상에 더 감사하게 됩니다. 계속 또 큰 돈이 돌아올 것을 아는 게 진짜 부자의 마음입니다. 부자는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로 나뉘는데요. 가짜 부자는 돈을 쓸 때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에 집착합니다. 그들에게 돈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절약하지 않으면 돈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며 불안해합니다. 가짜 부자는 없음에 집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을 밀어내게 됩니다. 진짜 부자는 오늘을 살고 가짜 부자는 내일만 삽니다. 오늘을 희생해야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진짜 부자에게 돈은 오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수단이자 하인이지만 가짜 부자에게 돈은 목표이자 주인입니다. 세상에는 부자는 아니더라도 부자보다 더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아요. 부자가 되는지는 노력과 정비를 하진 않죠. 진짜 부자들은 같은 노력을 해도 돈을 더 많이 끌어당기는 방법을 알아요. 경로는 다양한데 대부분의 돈은 다른 사람들과의 인연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을 알아보고 소중히 가꾸죠. 귀인이 직접 돈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더라도
부자가 되는 길로 이끌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귀인의 덕을 보려고 하지 않고 일단 내 것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겠죠. 헤빙을 시작하면 돈을 대하는 감정이 달라집니다. 작은 돈을 쓰더라도 부자가 된 기분이 들고 좋은 인연에게 뭔가를 사주더라도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기분이 들죠. 내가 이미 부자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그러니 불필요한 지출로 죄책감을 느낄 일도 줄어들겠죠. 이것만으로 부자가 될수 있는 거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헤빙을 함으로써 손해를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설사 큰 부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일생을 살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감정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귀중한 에너지잖아요. 감정을 잘 활용하면 언젠가는 부를 가져다 줄 거라 믿습니다. 자신의 느낌으로 부를 창조하는 게 바로 헤빙입니다. 지금 상황을 벗어나 더 좋은 곳으로 끌어질 열쇠는 바로 우리 안에 있어요. 헤빙의 핵심은 편안함이에요. 진정한 편안함이란 자신의 내면이 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말해요. 부자들은 돈에 대해서 그 편안한 마음을 유지합니다. 부자여서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그 편한 마음이 부자로 이끌어준 거죠. 일, 사업, 투자, 소비를 할때 편안한 마음이라면 당연히 결과도 좋겠죠. 반대로 불편한 마음이라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불안한 감정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마치 우리가 배를 타면 파도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요. 대신 불안에 빠져서 목표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부자로 향하는 항해를 하는 중에 역경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굴복하지 않고 항해를 지속해 나가야 해요. 보통 사람들은 불안한 나머지 잘 가고 있는 배의 방향을 갑자기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그럼 부자가 되는 길에서 멀어질 수가 있어요. 헤빙을 하면서 편안함을 따라 행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행운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아직 부자가 되지 못하셨다면 이 책에 나온 방법을 따라 하시면서 부자가 되는 길로 들어서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헬렌이었습니다. 또 만나요.